민준, 계속해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라고 했네.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나는 몰래 봐야지. 맞았어? 몇 번이 나머지 넷과 다르던데? 몇 번? 5번? 오케이. 그래서 이거 결국은 내가 설명할 때 이거냐 이거냐 물어는 그거네, 그치? 이건 뭔데? 그러면 2번은? 이거지? 그럼 뭐쭉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 It's 4 PM now. 무슨 뜻이야? 지금 4시. 그러면 1번, 2번 중에? 2번. 빨리빨리 좀 하자. 그 다음에 2번. It is her umbrella. 왜 뜻은? 이것은 그녀의 우산이다. 이것이 어딨어? This가 나는 안 보이는데.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럼 계속해서 3번은? It is August 14th. 따라 읽으세요. It is August 15th. 몇 뜻은? October 14th. 뭐라고? 8월 14일이다 라는 뜻이고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은 It is a parent's day today는?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Today는 parent's day다. 1번이야, 2번이야? 그 다음에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는 무슨 뜻이야? 눈이 많이 눈이 내렸다 많이 여기에 겨울에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그 다음 몇 번이야? 2번. 녹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잘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라네, 이번에는. 오케이. 알맞은 말 넣어볼까요? Are they on the street? 뭔 소리예요? 거리 위에, 거리 위에 그들이 있니? 그들이 있냐? 그 길거리에. 계속해서 2번. 그래도 the boy is kind to you. 예, 뜻은? 남자아이들은 친절하니 너에게. 예, 3번에 There are dogs in the cage. 예, 뜻은? 오케이, 4번. 내 뜻은? 꽃병이 있니?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 꽃병들이 있냐? 그래서 5번. 엄마는 그 소식에 행복해 하신다. My mom 안 만기로 봤자 그러니까 is고요. 어렵긴 개꼬 어려워. Is that her wallet? 맞아요? 네. 무슨 뜻이길래?
지갑, 지갑. 이것은 그냥 내 지갑입니다. 데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럼 디스는 뭐하지? 아, 멀리.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기로 했어, 우리?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냐고. 저것. 저것은 그녀의 지갑이니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은 뭐뭐의니까 뒤에 어떤 물건이 온다 맞고. 그래서 여기서 are those his socks? Are those his socks? 맞아요? 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또 얘기해야 돼? 멀리 있는 여러 개 대세 복수형이라고 도즈는. 그럼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저것들은 그의 양말들이니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 뒤에 또 어떤 물건이 와서 그의 양말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양말 하나야 여러 개야?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데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계속해서 those books are not them.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The books are not them. 그 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it's my new digital camera. 맞아요? 'It's my new digital camera.' 뭔 소리예요? 그것은 나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다. Their clothes are very dirty.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다 동그라미 했으면 얘는 틀려야 되네. 뭔 소리, 어떻게,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Your clothes are very dirty.' 원래 무슨 소리 하고 싶었는데 잘못 표현한 겁니까? 네. She isn't with me now. 맞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맞아요. 뭐라 그런 건데 그러면? 나와 함께. 야, 너 해석 다시 해갖고 와. 뭐 물어보는데 해석도 못하냐? 응? 해석해가지고 와주시고요.